천안함 유가족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주 7월 21일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의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까지 잃어버린 채 어울리지 않는 상복을 입고 미성년 상주가 되어 홀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더 찾아보니 천안함 피격사건 함장인 최원일 전 함장 페이스북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와 관심, 경제적 도움을 구한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유족을 위하여 국민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유족분들에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추가적으로 지금과 같이 부모 모두 여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고아가 되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겪을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큰 사건 일어나는 세월호, 천안함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여기 속에서 희생자들도 있지만 희생자들 속에서 또 많은 우리가 배울 거리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쏟아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흡수해갖고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들도 그분들의 희생한 분들의 그런 보람을 주게 하는 일이다. 응. 거기서 희생 속에 일으켰던 뭘 하든 천안함 가족들, 천안함 그저 뭐 이 사고, 천안함에 관련된 이것은 전부 다 올랐어요. 만일에 그 안에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희생자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 나왔다라는 지금 이야기하듯이 지금 학생이 그런 한 환경이 됐다면 이거는 신문에 그 방송에 다 내줍니다. 다 내주니까 기본만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거는 들어와요. 응, 경제력인 이런 것들은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딱 딸려오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보살핌은 앞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편지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돈을 얼마 보태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같이 나누는 편지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 아이는 분명히 내 동생 돼야 되는 거지. 저 아이는. 지금 누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친구 사귈 수 있고 내 동생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사회에 우리 동생이 생기는 거지. 그럼 편지 하나라도 제대로 써갖고 이렇게 보내주면서 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힘을 준다든지 용기를 준다든지 지금은 이렇게 경황이 없겠지만 언제 경황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내가 오빠가 되는 나이가 되면 오빠 한번 연락을 한번 해달라든지 좋은 지금 그러한 뜻을 지금 이렇게 안정시켜주면서 언젠가 내한테 연락을 하면 내가 꼭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앞일에도 조금 도움되시면 싶다. 이런 편지들을 보낼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이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안 놓아진다라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의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우리 오빠들이 우리한테 어느 만큼 관심을 써주느냐는 자아에 엄청난 희망이 됩니다. 어른들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젊은이들은 계산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경제를 주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이 사회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외로워지더라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이 외로워진 자를 보이면 이 외로워진 자들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해갖고 힘을 주면서 같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니네가 따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뜻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어울려가는 게 조만한 거라도 있으면 여기에는 젊은이들이 다 모이게 돼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못 만들고 있는 거죠. 훈훈함, 우리의 서로 힘이 되는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 단체, 이것이 커지면 조직이 되고 이것이 나라를 이끄는 이런 큰 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엄청난 사람들이 바꾸는 것 같지만 세상 바뀔 때는 한 사람이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무리가 일어나고 같은 뜻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바뀝니다. 여러 사람 뜻 모아서 세상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이론이 하나가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뜻이 모여질 때 확장되고 세상 그때 바뀝니다. 지금이 그러기 최고 좋을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고 어디 하나 우리가 도움받을 데 없고 뭔가가 우리가 희망을 얻을 데가 없을 때 진짜 희망의 촛불이 하나가 딱 켜진다면 이 젊은이는 이를 다 모여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 굉장히 좋은 생각이니까 편지 한 장을 잘 우리가 나누는 그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그것도 공유를 해갖고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편지라도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아이를 조금 힘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해본다면 그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건 작은 힘이 아니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경제력을 조금씩 도와주는 건 다 일어나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편지 한 장이라도 해갖고 이 힘을 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본다면 그거 괜할 겁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라는 이 아이는 어떤 자세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환경이 됐을 때는 대학을 내가 나올 때까지는 후원을 받으면서 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 그걸 이 사회가 만들어줬으니 감사하면서 나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사회를 위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계산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난 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지금은 고아가 됐다라고 하는데 내가 고아를 스스로 만드느냐 주위의 분들이 내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 때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있으면 니 거 뒷바라지 다 해줍니다. 누가 와서 밥 해줄 사람도 생기고 뭔가 뒷바라지 해줄 분야마다 다 와서 지금 거들어 주기 때문에 그거는 혼자 외롭게 절대 안 되게 돼가 있으니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잡아가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걸 조금씩 이해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편지 한 장이라도 써서 같이 나누어주는 젊은이들은 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후원한다고 돈 내는 금방진 짓을 젊은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나누어 쓸 돈이 있으면 요거는 언젠가 그렇게 할 거를 저축하세요. 요거는 나간 돈이에요. 지금 주면 안 돼요. 이거는 교류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만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모아놓은 돈 주면 되잖아요.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런 거지. 지금 누가 막 줄 때 같이 왁 주면 안 돼요. 아, 베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관리하고 있으면서 난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지금 신문에 한번 떴다든지 뭐 방송에 났다면 이 사람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뒷바라지 할 사람 다 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딱 이 사회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후배, 동생한테 따뜻한 말을 하고 앞으로 차근차근 이 도움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들 용기 주는 이러한 뜻을 의논이라도 해주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요런 젊은이들이 많으면 그 아이는 아주 즐겁습니다. 행복하다 합니다. 요런 게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얼마나 또 좋은 일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